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만물과 사람과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크게 보면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람이란 존재는 만물보다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만물은 시한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거나 또는 생겼다가 사라지면 끝나버리지만은 천사는 영원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같이 초월성 있고 전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짐승같이 육체에 살아가는 삶도 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영생하도록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내세를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초월적이고 전능한 존재와 같아서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또 귀하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존재요 귀중한 피조물일진데 그 가운데에 사람만큼은 천사보다도 더 좋은 더 높은 더 훌륭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9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와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만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육신을 입었어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가 있어야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짐승이나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시 동안이고 인간도 잠시 동안에 그와 같이 천사보다 못했지만은 그러나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사는 거듭남도 없고 천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마귀를 발등상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왕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부터 아멘 합시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마귀로 발등상 되게 할 수 있으며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사는 타락하면 구원이 없고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만물과 천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특히 천사와 만물에는 전혀 새해와 새날이 없다는 겁니다. 새해와 새날이 없고 의미도 없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새날이요 새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하게 되므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피 흘리는 데 내어주심으로 그의 피의 은혜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정지되기 전에 육체가 낡아지고 모든 마비가 되어지고 온몸이 정지되기 전에 그 기회를 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죠.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까 해서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데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고 과원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지 않느냐? 찍어버려라 하고 말합니다. 과원지기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까지만 기다려보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주고 뿌리를 보존하여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금년만 하나님 그대로 한번 기회를 줘보시지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보시지요. 은혜 받을 기회를 줘보시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작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올해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해만 허락해 주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금년 이 바로 새해에 하나님이 올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게 되면 북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번영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번영이 있었던 시대에 있고 오죽하면 성령운동의 시작이 원산과 평양 각성대 운동이 1907이라고 해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각성운동 영적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북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번영을 남한보다 북한을 더 많이 주셨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갈라진 것이 언제냐면은 8.15 해방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나눠지고 휴전선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지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세워지는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이념과 모든 삶이 그때부터 갈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자꾸 조선 왕조로 돌아가고 그때로부터 자꾸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혼돈이 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을 공통점으로 따질 때는 반일 운동에다가 공통점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립이나 그런 모든 정부의 수립 자체를 자꾸 밑으로 내려가 그 일본과의 있었던 독립운동과 이런 것에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혼란이 되어지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6.25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기독교적 역사관은 여기서 갈라져야 되고 여기서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은 그때의 김일성에 의해서 그 가운데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북한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회주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북한이 그와 같이처럼 남한보다 더 잘 살고 번영이 있었을 때에 딱 10년 만에 1958년 9월 9일에 선포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고 교회는 불태웠으며 성경을 불태웠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부터 나왔고 도망가는 지하에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김일성은 말을 하기를 자기는 이밥의 고깃국이라고 하는 쌀밥의 고깃국을 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베풀었고 나라에 있는 국고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국민 그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다 했지만은 생산성 없는 그러한 배급이 결국에는 바닥을 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가난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휴전선과 6.25 사변을 거친 이후 휴전선으로 인하여 정말 열악하고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부지런함을 배우게 되었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 누구든지 일한 대로 누구든지 힘을 다한 대로 그에 대하여 갚아줄 것이다. 그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자유함과 그에 대해서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오늘날 복음과 함께 자율적 생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결국 경제성장의 11위요 또한 9위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을 가서 보더라도요 정말 한국 같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한국은 좋은 나라요. 한국은 하나님이 주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선교사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복음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던 그런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이 1위고 2위 가운데 한국이 선교사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왔지만 100년이 된 지금은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에서 그만큼 보내는 건 대단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관심이 있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요. 성도들에게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있다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기 원하시며 감사하기 원하시며 예배하기 원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뭡니까? 바로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새 사람 입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새 것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찬송 아까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누구 안에? 크게 하세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와 같이 새 것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본문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습관 하나님 없는 습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습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습관 그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어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흉내내다가 그렇게 돼버린 아이도 봤습니다. 나쁜 습관을 따라하면서 흉내내다가 자기도 그렇게 돼버리면서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없었던 옛날에 나쁜 습관들을 버려라. 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 습관을 바로 고쳐 옛 습관 버려라. 부모만큼 중요한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배우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이나 어떤 교육에 잘못되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어떤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 저는 새해에 기도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와 여러분의 모든 긍정하는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신기하게 다른 쪽에서 말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됐대? 아유 굉장히 안타깝네.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 가운데 걔 왜 그런데?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그럴 것 같더라 하고 그 말에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긍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매사에 좋은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고 거의가 다 안 좋은 얘기와 그런 화제를 통하여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쁜 습관들, 정말 축복하는 좋은 습관, 긍정하는 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음담패설을 합니다. 욕설을 합니다. 취미로 신앙생활을 취미로 알고 예배나 이런 모든 것이 더 좋은 쾌락이 있으면 더 좋은 취미가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입술에는 불평이 있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이요 이 습관이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인격과 그 성품과 믿음까지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옛 구습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목사님이 당구를 좋아한대요. 한참 당구를 하는데 수요예배가 지나가고 있더래요. 장로님이 가만히 가 당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어서 혹시 거기 계신가 갔더니 한참 당구를 하고 계시더래요. 장로님이 목사님 수요예배 깜짝 놀라요. 수요예배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느냐고 팍 뛰어와가지고 옷을 입고 했더니 거기서 부목사님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하고 있더래요. 강단에 딱 서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든 머리가 당구알로 보이더래요. 하얀 머리는 백색이고 검은 머리는 흑색이고 이씨를 치면 김씨가 맞고 김씨가 맞으면 쓰리 쿠션으로 고씨가 맞아서 그래서 당구알로 전체가 보이는데 아주 죽었더라는 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만할 수 있도록 정지가 가능하면 중독이 아니에요. 술을 먹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중지시킬 수 있다면 중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중독된 사람들은 내가 통제를 못하는 것이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처럼 어떤 남자 집사님도요 마찬가지로 습관이라는 것이 하도 그분은 바둑에 한번 빠져가지고 바둑을 그냥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다리 그래서라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다리가 나오고
정말 이상한 말들이 저 그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참 희한하게 된다고 그러죠.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그 도박 가지고서 그걸 하는데요.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하고 얘기 들었는데도 알았어 한 판만 더 하고 갈게. 도박에 빠진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한 판만 더 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빼기 통제가 안 된대요. 강원 랜드라이라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 정말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던 재산가였는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 번 거기에 빠져버리고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집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차비가 없을 때에 불쌍해서 차비를 10만 원 줬더니 그것 가지고 또 도박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옛날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예습성, 이런 습관이 어떤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요셉이 때에 애굽에 흉년이 7년 들게 되는데 먼저 풍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드는데 성경에 말씀하는 아주 요셉이 거기에 대하여 해석을 하기를 이야기합니다. 풍성할 때에 풍년이 들지만은 흉년이 올 때는 그 풍성했던 풍년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살찐 소가 있고 비리비리한 소가 있는데 7마리의 소가 다 삼켜버렸다는 것처럼 다 기억에도 안중에도 기억에도 없으린 만큼 그렇게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고 새 것이 됩니까? 새 옷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까? 신발을 바꿨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달력을 바꿨다고 새해가 됩니까? 새해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만물도 천사들도 새해와 새날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사람만 오직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12월 31일에 끝내버리는 그런 모든 그런 마침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과연 어떤 게 새일까? 달력을 바꾼 게 새일까? 옷을 바꾼 게 새일까? 그리고 생각 자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바꿨다고 새일까? 지난주와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한 것과 오늘 예배한 것이 다른 게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새해라고 말씀을 할까 하는 겁니다. 새해는 왜 새날, 새 사람은요 예수 만나야 가능해요. 은혜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신분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 사람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니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더니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내가 모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것 예수 만난 그 시점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75세인데 그때부터 말씀을 쫓아 삽니다. 75세 이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았지 몰라도 그의 새해 그 새날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어떤 것이 새해일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고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날짜가 바뀌었어도 사람들이 새라고 말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 새해, 새 사람, 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입산 수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께 내려놓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어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아주 딱 구별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말꾼 말 많고 화 많이 내고 한 사람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 없대요.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들 말이 앞서지 않고 마음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고 말꾼이나 구경꾼들은 전부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시작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마귀의 집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흉과 같이 두고 주인 없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너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성전을 내 멋대로 어지럽힌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반대로요, 마귀의 집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사람 몸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달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살던 그 몸, 그 사람, 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건 좋은데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의 집이 되어버린다면 마지막 악한 영혼 여러분을 일곱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은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새해 첫 주 예배에 정말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슨 새 것이 아니라 하는 거, 아니 돼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목사님 말은 잘한다고, 성경에 있는가?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아니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뭐예요? 없나니. 새 것이 뭐예요?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있던 거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새 것으로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 살았던 것, 75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육체로 자기 의의와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80년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로부터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모세같이 여러분과 저는 2020년도의 시작을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새해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날짜가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새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새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새 사람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 여러분, 육의 것은 육이요, 과거의 것은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날이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듯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 예수 성령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솔로 기도할 때 과거 것들을 청산하세요. 회개하세요.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야 새해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새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새것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새해의 출발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